전 코난입니다. 드디어 원수사가 채용을 시작했습니다. 삼성화재에서는 손해화정 직무, 삼성생명은 보험 지원실 직무가 손해화정 관련 직무이기 때문에 제가 약간의 팁을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손해화정 직무는 단순히 보험금만 신상하고 지급하는 업무가 아니라 고객의 소중한 보험료를 보호하는 업무입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보험사기나 허위청구를 철저한 손해화정을 통해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을 막는 것이죠. 이는 결국 손해율을 관리하여 보험료 인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손해화정 직무를 보험사의 살림꾼 역할을 담당하는 직무로 정의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객의 일상회복을 도와주는 안내자이기도 하죠. 따라서 이를 잘하기 위해선 학습적 역량 측면에서는 약관 해석, 의학 지식, 다양한 판례 및 사례들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고 개인적 역량은 설득, 소통, 폭언으로부터의 견디는 힘, 문제해결 역량이 필요하겠죠? 추가적으로 삼성화재는 자동차 보험이니 자동차 보험 사기 사례나 현재 이슈들을 언급하며 이것들을 해결하는 것으로 입사업 포부를 밝히면서 또는 삼성생명 같은 경우 실손보험료 증가를 막아 보험사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을 입사업 포부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정도면 벌써 1번 자소서 항목은 해결될 거라 생각합니다. 지원 동기에는 내가 직무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나 보여줘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2번은 성장 배경이니 패스하고 3번 사회 이슈 선정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저라면 실손보험료 인상의 원인과 해결 방안 또는 자율주행 시대가 도래하면 자동차 보험의 미래 또는 끊임없이 증가하는 보험 사기를 막지 못하는 원인과 그에 대한 해결 방안 이 세 개를 추천드립니다. 사실 주제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선정한 이슈에 대해서 내 생각을 자유롭게 쓰면 되는 겁니다. 대신 네이버 기사나 어떤 자료를 퍼포트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두에 주제를 던지고 그 다음 내 생각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겠죠? 이렇게 삼성화재 삼성생명 자소서 꿀팁을 가볍게 드려봤습니다. 작성하신 자소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피드백 해드릴 테니 도움 필요하시면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